기대가 됩니다. 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속사포 랩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최병주 할머니의 외톨이! 최병주 할머니의 외톨이입니다. 오늘 보니까 되게 기대되시는 분이에요. 랩을 이제 하시기 시작하면은 엄청나게 매력적인 랩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무대 보자마자. 오히려 저희가 랩을 가르쳐 드리면서 발성은 저희가 이제 배워야, 배워야 되는 그런. 네. 기본 뭐 박자 감각이나 이런 건 저희가 논할 필요도 없이 이미 너무 좋으시기 때문에. 치유해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날다가 끊임없이 떴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상처를 치유해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날다가 끊임없이 떴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언제나 외톨이 맘에 문을 닫고 슬픔은 퉁기지고 살아갔던 바보 눈을 감고 두리를 막고 짙은 어둠 속에 네 자신을 꺼내 1년 365일 내내 파워는 뒤용으로 쫓아기를 잡은 지병수 몰아치는 허리케인 졸라매는 허리근에 마음은 상실하고 길을 잃은 아이야 미안해 숨어있는 또 다른 눈물 버려 네 엄마 떠나가고 네가 말했었지 엄마 곁에 있어도 있는 게 아닌 것 같다고 놔놓고 떠나가버린 헬라 같은 사람 얼어붙은 심장에 불을 붙이고 파 내 심장 소리가 나와 함께 하잖아 데이 데이 네 곁에 있을게 I say I am the mom 닫고 슬픔을 등에지고 살아갔던 바보 조금 더 안정적인 노래를 선곡하셨더라면 좋은 결과가 있었을 법도 한데 너무 이제 처음에 어필해야 된다는 부분에 사로잡히셔서 소화가 힘든 노래를 일부러 고르셨던 게 오히려 독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 최병주 선생님은 사실 방송에서 한번 뵀었어요. 근데 그때가 오히려 훨씬 더 잘하신 것 같더라고요.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았고 오늘 약간 무대가 너무 떠셔가지고 곡을 너무 어려운 걸 고르셨어요. 네. 그거는 저희도 하기 힘든 곡을 골라서. 눈을 감고 두기를 막고 짙은 어둠 속에 네 자신을 꺼내 언제나 외톨이 말문을 닫고 슬픔은 뒤집어 살아갔던 바보 눈을 감고 두기를 막고 짙은 어둠 속에 네 자신을 꺼내 다음 분도 기대가 됩니다. 네, 양희경의 아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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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 박자가 좀 그렇잖아요, 랩이. 일반 노래들하고 다르고. 따라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솔직히 랩이 마음에 안 드는 이유는 얘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전달이 안 돼요.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야. 저래가지고 어떻게 자기의 이야기를 남들한테 전할 수 있나. 그게 너무너무 불만이었어서. 내가 만약에 랩을 한다면 나는 정말 이 가사와 이게 전달이 확실하게 되는 그런 랩을 하고 싶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도전의식. 제가 환갑이 넘어서 이 나이가 되면서 이런 기회가 나에게 또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한번 해봄직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보면 내가 넘어가 티내긴 싫지만
4배 민족 미래가 밝습니다. 아폴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했고 가장 박자를 가장 잘 타셨어요. 가장 리듬감이 좋으셔서 확실히 탤런트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워낙에 블러드 자체가 뮤지션의 블러드로 뭉치신 집안이셔서 잘 봤습니다. 자 다음 예 래퍼 모셔볼까요? 이경진의 마이 타임! 희망이 또 그런 것만 했던 친구가 그게 어떻게 될까라는 궁금증도 있고 선배가요 내가 안 한다고 그랬더니 너 그냥 망가진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래 그러면 연기가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모르겠어요 하여튼 모든 첫 경험이다 생각하고 이걸로 인해서 배짱과 이 대사도 막 빨리 하는 네가 맨날 지고지순한 착하고 순한 역할만 맡아가지고 악녀를 맡으려면 막 대사가 빨라야 하거든요 그래서 대사를 외우면서 그래 이게 리딩의 공부다 생각하고 모든 걸 하여튼 이번 기회로 뭔가 망하는 일이 있더라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시도를 해봤어요 일단 민족 감이 올라탔지 도전이란 택시 아직 내 맘 30대 여전히 난 섹시 제시와 치타의 랩을 내가 살려 망설이지 말고 그냥 신나게 달려 내 이상형은 나보다도 더한 굳이 말 안 해도 맨날 랍을 댄스 들보다 행동으로 한 방을 보여주고 한눈팔 생각 진짜 못하게 내 머리 재킷을 Check it. 그런 남자 한테 들어도 난 패기 내 취민 이게 자기 얘긴지도 모르고 살면서 가사는 직접 쓰신 거죠? 앞에 가사만 가미올라 타치 도전이란 택시 예. 지금 보여주신 거는 100% 확실하게 정말 랩이에요 좋은 랩이에요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자,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야. 계속 힙합의 국악을 뭔가 넣으셔서 뭔가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우리 김용희 선생님 슈퍼 매직 마음은 정말 이 힙합을 한번 해보고도 싶고 뭐 이런 생각은 가졌고 그리고 만약에 하게 돼도 아니 뭐 이 어려운 소리도 하는데 뭐 그냥 뭐 말만 빨리 하면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전혀 입도 떼지는 못했어요 뭐 흉내조차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정말 앞서갔지만 열심히 뭐 어쨌든 지금은 해서 그나마 그냥 조금 입만 이제 뜨게 됐는데요. 만약에 이 프로가 끝이 난다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레슨을 받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분도 미냐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 환상적이었고 김영민 씨가 국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 속으로 생각을 했지 저분은 좀 아닐 것 같다는 국악을 워낙 오래 하셨으니까
움직이네 품이 챙기며 버티는 게 훌쩍하겠지 점잔 빌면서 꼭 펭귄처럼 걸어 다니는 것 대신 베일이 쌓인 너의 땡기 내일이 되기 전에 미리 꺼내 이제 붙어 말지 슈퍼맨